네,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예쁘죠? 예, 올렌샤의 레드 어때요? 굉장히 예쁘죠?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많이 올려드릴게요. 오늘 보시면 크리스마스로 해서 레드로 했는데 인어공주 느낌도 나죠? 네, 예쁘죠? 네, 자, 이렇게 한번 다시 볼까요? 어때요? 굉장히 예쁘죠? 네, 원장님들 이렇게 또 활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 예쁜 고객님 오랜만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러니까 손상을 많이 내고 싶어 하지는 않으세요. 그래도 모발 자체가 이렇게 탈색을 했다 덮었던 모발이에요. 근데 12월 달을 맞이해서 산타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요만큼만 네, 탈색을 해서 저희 올렌시아에 있는 0.66 레드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탈색약 에다가 산화제 6%를 1:2로 믹스를 하고요.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만 탈색을 하겠습니다. 자, 해서 또 예쁜 컬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자, 저희들 지금 탈색을 한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0.66 올렌샤의 0.66 거기에 산화제 3%에서 1:1로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분 방치하고요.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다시 한번 결과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들 샴푸하고 샤인 마스크 팩으로 해서 끝났어요. 어때요? 색깔 예쁘죠? 예쁘지요? 자, 크리스마스 분위기 났나요? 인어공주 느낌도 있대요. 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예쁘죠? 예, 올렌샤의 레드 어때요? 굉장히 예쁘죠?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많이 올려드릴게요. 오늘 보시면 크리스마스로 해서 레드로 했는데 인어공주 느낌도 나죠? 네, 예쁘죠? 네, 자, 이렇게 한번 다시 볼까요? 어때요? 굉장히 예쁘죠? 네, 원장님들 이렇게 또 활용해 보세요. 자, 피카의 올렌시아의 믹스톤입니다. 믹스톤이 0.11 애쉬죠. 그죠? 그 다음에 18, 또 0.22, 자, 0.88. 너무 예쁘지 않아요? 믹스톤? 자, 얘도 0.66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믹스톤은요, 원장님들 그렇게 조금씩만 가미해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컬러픽스라고 있어요. 이 컬러픽스에 보시면 오렌지 톤 너무 예쁘죠. 핑크 너무 예쁘지 않아요? 라벤더 와우 진짜 예뻐요. 거기에 또 블루 네비 어때요? 굉장히 예쁘게 카메라에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 나타나요. 그 다음에 그린 그 다음에 클리어가 있어요. 근데 이